텔레그램에서 구독자분께서 CPRX라는 토큰에 대해서 차트를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차트는 제가 보기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을 찍고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고점 찍고서 그냥 줄곧 하락하다가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이제 토큰들은요. 추세가 아직까지 뭐 지금 하방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하방 이후에 횡보를 한다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관점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큰의 특성상 이렇게 횡보한다고 해서 뭐 이런 배그림을 그려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큰의 자체적인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비전이 있고 백허가 얼마만큼 든든한가 시장이 토큰의 성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CPRX라는 토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홈페이지와 백서들을 좀 읽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CPRX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의 어떤 얼라이언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은 이 분산 그 탈중앙화된 은행의 어떤 금융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CPRX 토큰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개발자 도구를 제공을 한다든지 법률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동맹이 세계의 미래 은행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의 보도 안전하고 원활한 채택을 촉진하는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이 CPRX는 뭐 협회 정도? 예, 은행의 어떤 협회를 뭐 대표하는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떤 판을 뒤집는다든지 그런 파급력이 있는 이제 그런 토큰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제 ERC20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30억 CPRX가 이제 발행이 됐고요. 토큰이 처음 발행된 후 12개월 동안 토큰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CPRX는 향후 다른 블록체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체 맞춤형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뭐 메인넷을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백허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백허가 없다라는 말은 이 CPRX가 뭐 대단히 매력적이진 않다. 물론 이제 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컨피덴셜로 백허가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총 30억 개가 공급이 되어 있고 초기에 뭐 배포하는 양이 뭐 10억 개 그리고 다른 CBA 파트너에 대한 총 보조금 이게 또 10억 개 그리고 CBA의 예비 요 CBA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보조금 받기, 지갑 사용 사례, 뭐 대상 파트너들, 뭐 암호화폐 지갑을 쓰고 있는 쪽, 보상, 게임 보상을 위한 플레이 쪽에 뭐 일드파이, 그리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런 쪽으로 뭐 사용될 수 있다. 여기 뉴스 있고, 백서 이렇게 보면은요, 총 여기 7장인데, 실질적인 백서라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는 부연 설명이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썸머리, 크립토펑스에 대한 부분은 딱세장 정도 되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인트로덕션과 그, 뭐, 세이빙, 스펜트, 바로우, 트레이드, 레퍼럴, 뭐, 요런 쪽에, 타겟 케이스, 사용처, 그리고 타겟 파트너들, 앞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할 거다. 아직 안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토크노믹스. 그래서 뭐 백서의 내용도 그렇게 좀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토큰에는 저 같으면은 뭐 딱히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일봉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기 여기 봉 하나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높은 퍼센트로 이렇게 등락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등락폭이 있다라는 거죠.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차트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뭐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큰 급격한 하락을 이제 뭐이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버텨냈다. 이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다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얼마만큼 진정이 되어 가느냐 보면은 이 각도가 이 하락의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어 보면은요 또한번더 완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하락이었죠. 근데 여기 요 봉에서 이제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하락이 진정되었다. 요 정도까지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이제 일봉 관점보다는 어떤 뭐 분봉으로 단타 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정도 라인이 완전 저점인데 여기가 저점인데 요 부분에서 저점을 살짝 높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라인.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깨지만 않으면 저점 형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좀덜 내려서 이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시킨다.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굳이겠죠. 그러면 추세선이 단기적인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요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뛰어넘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요 봉, 급락한 봉자리 여기까지는 그냥 가겠다는 소리인데 올라가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 딱 맞고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턴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한 봉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을 때 0.047, 0.4170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1차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수 있고 그리고 요 봉에 어저께 그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어떤 기준봉과 눌림목 매매 플레이 추세선 매매 플레이를 이제 믹스를 시킨다면 여기가 추가적인 매수 자리 0.0376 요 정도가 추가적인 매수 자리고 그럼 평단가가 한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평단가가 여기가 이제 추가적인 매수 자리라고 하면 평단가는 이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2배수로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여기 가운데보다 조금 내려가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종가상으로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코인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금 더 페이크를 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대응만 말씀드리자면은 1차로 봉, 요 봉의 절반 이하에서 한번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요 고점을 못 넘었선 고점을 넘었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봉의 절반이나 그 이하에서 1차적인 매수 5% 그리고 이 봉의 저가에서 만약에 온다라면 뭐 더블로 EX 정도, 10% 정도 매수를 하고, 내가 산요 자리를 종가상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프로젝트 추세를 정확히 읽어내긴 어렵고, 뭐, 오히려 분봉, 월봉이 아니라 뭐, 5분봉으로 보고서 지금 5분봉으로 보면은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원바닥, 여기 요 부분에 투바닥, 그러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다. 0.043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봉 봤을 때
지금 원래 요런 정도의 추세에 아주 예쁘게 지금 잘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이탈이 일어나 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말아 올렸어요. 요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급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 0.044 정도까지 단기적인 급등도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추세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간다라는 전제 하에 단기적인 맥시멈으로 볼수 있는 거는 0.044 뭐6요 정도 라인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